전반전으로 향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안성준 선수 이 자리를 끊었습니다.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한 거였겠죠? 네, 이 자리를 끊는 거는 그냥 잡으면 친구들 안녕? 1차적으로는 바나나 잼을 만들었죠? 바나나를 이렇게 잘라서 바나나 잘라서 설탕 넣고 슈가 설탕 넣고 퍽퍽퍽퍽 물 조금 넣고 끓였어요. 네, 바나나 잼을 만들었어요. 그런 다음에 설탕 많이 넣은 바나나 잼. 다음에 슈가. 슈가도 뿌려줘요. 많이. 어차피 설탕은 뭐 이틀에 한 번씩 먹어주는 것도 포도당이에요. 피로회복에 좋고 자주 설탕 많이 먹으면 몸에 혈압 오르고 혈당 오르고 안 좋아요. 그래서 며칠에 뭐 한 번씩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바나나 샌드위치. 바나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았어요. 오늘은 바나나도 새 거는 안 돼요. 조금 오래 돼야 돼요. 그래야지 잼을 할 수 있어요. 바나나가 이렇게 말랑말랑 하면 물 넣고 잘라서 얼마큼씩 잘라서 물 넣고 냄비에 팍팍팍팍 끓여요. 설탕을 넣고 설탕도 아이 달다 할 정도로 많이 달아야 돼요. 그래야지 썩지가 않죠? 이렇게 해서 바나나 잼을 만들었죠. 바나나 잼이 한 요만큼에 한 10,000원 해요. 비싸더라고요. 바나나 잼. 저희 집에 소나무 이파리가 잎사귀도 많이 떨어지고 은행잎이 노란 은행잎이 다 떨어졌어요. 노란 은행 단풍잎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. 가지만 남았죠? 그죠? 내년에 또 보자. 아가 잎새야. 이거 통은 우리 직박구리 밥 주는 통이에요. 직박구리 밥. 직박구리가 와야 많이. 그러면 바나나 잼 만들어서 한번 잡숴보세요. 빠이빠이 안녕. 또 봐요. 사랑해요. 자,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래도 최선의 진행을 살펴드리면요.